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동은 이름을 좀 날리기 시작하였고 또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동은 수하의 조직 인원수를 확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 들어온 건 대부분 조무대기들이었는데 또 몇 명이 출중한 행동대장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지태민, 따홍, 리홍강 등이 있었죠. 다들 감방에서 나와서는 그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주먹들이었죠. 그중 지태민은 이 밑에 애들을 고분고분하게 이끄는 장군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 대부분 양아치 같은 건달놈들을 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인 리홍강도 이 덩치가 우람지고 온몸이 그냥 강철처럼 탄탄했답니다. 리홍강은 실전 격투기에도 강해서 량시동이 최측근에서 운전기사를 해주었고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따홍인데요. 이 따홍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외모, 이 단정한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하여 조직원들은 처음에 다들 그런 모범생 티가 그냥 팍팍 나는 따홍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량시동이 수하에는 이미 수십 명이 난다 긴다 하는 주먹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이런 따홍한테까지 맨즈를 줄 수 있겠나요? 그 옛날 삼국시기 유비랑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돼지잡이꾼 장비와 이 녹두장사꾼 관우도 애지중지하면서 형제로 지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 세력이 커진다면 어쨌나요? 그 제갈량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방통도 쓰게 안 봤잖아요. 량시동도 똑같은 겁니다. 하여 따홍은 처음에는 쫄따구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게 한 방에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짱홍옌과 따홍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조직원은 한창 앉아서 마장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짱홍옌이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전화를 받자 짱홍옌이 얼굴색은 갑자기 그냥 싸늘해졌답니다. 뭐? 감히 내 처남을 때렸다고? 야, 간에 지금 어디야? 원래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마구마구 뛰어드는 성격인 짱홍옌은 벌떡 일어납니다. 야들아, 포를 챙겨라. 나랑 한번 다녀올 때가 있느라. 워낙 짱홍옌 조직과 량시동 조직은 서로 의형제를 맺은 동맹관계였으니 따홍도 포를 챙기고는 함께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네 명은 짱홍옌이 산타나에 앉아서 장춘시 전력공급회사의 숙소로 갔답니다. 이어 짱홍옌은 씩씩거리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어나야 어나! 내 처남 때린 게 어나야! 짱홍옌이 안에서 휘젓고 다니자 다들 그냥 멀뚱멀뚱해 합니다. 뭐야, 다들 말 아야겠니? 오케이, 그러면 니네 모두 다 박살 내면 되겠네 뭐. 이어 짱홍옌 일당은 그 기숙소에 있었던 6명을 그냥 모두 다 그냥 힘껏 그냥 먼지나게 펄펄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젖먹덕 힘까지 다 해서 두들겨 패고는 또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짱홍옌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답니다. 이래도 내 화가 내려가지 않는데? 저것들을 저거 어찌지? 짱홍옌은 포를 철컥하고 탄약을 채우고는 그 기숙사 문을 향해 빵빵 하고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세 명도 덩달아 그 기숙사 창문이며 대문을 향해 빵빵 하고 난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냥 분풀이로 숙소를 향해 난사를 했었던 그 탄약에 한 명이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뭐? 국가기업이 숙소에서 총상을 맞았다고? 큰일 났죠. 이어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누군가 총대를 메고 감방에 들어가야겠죠. 이어 짱홍옌 조직원들과 량시동 조직원 수십 명 이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어 짱홍옌이 먼저 입을 열죠. 야들아, 요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야. 저 위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감방에 들어가란다.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모가지가 떨어질 죄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누가 나를 좀 도와서 좀 한번 들어가 주라. 에? 그러자 짱홍옌 밑에 부하들은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어 답답해 난 짱홍옌은 량시동한테 눈치를 보내는 거죠. 짱홍옌 조직과 우리 조직은 오랫동안 피를 함께 나눈 의형제다. 짱홍옌이 이리면 내 일이다.
누기총 때밀래. 그러자 량시동쪽도 조용합니다. 사실 다들 목숨이 하나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그만한데 그 누가 선뜻 나서겠나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짱홍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일어났답니다. 잠깐만요 형님들. 어? 그러자 이때 한 사람이 척 나섰답니다. 네, 그건 바로 따홍이었죠. 따홍은 량쉬동한테 다가가서는 형님, 만약 형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총대를 매겼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량쉬동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 뭐야? 그렇게 안 봤었는데 이 따홍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눈치를 아는 놈이었나? 이 량쉬동은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얘기를 이어갑니다. 자, 내 량쉬동 밑에 이렇게 관웅장 같은 인물이 있었네. 좋다야, 따홍아, 네 총대를 메고 들어가서 몇 개월만 그냥 좀 고생해라. 그리고 나오면 너는 성로라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이고 나 이 량쉬동이 오른팔이다, 알았니? 량쉬동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짱홍옌 쪽을 슬쩍 바라봅니다. 짱홍옌아, 짱홍옌, 봤니? 내 부하들은 이렇다. 이게 바로 나 량쉬동이 부하다. 너는 그리 오래 놀았다는 게 이런 부하들이 있니? 라고 으쓱해 하는 거죠. 그러자 짱홍옌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부러웠겠죠. 이런 현실만 따지는 세상에서 조직을 위해서 나서는 부하들이 어디 있겠나요?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따홍은 원래 2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지만 량쉬동이 뒤에서 꾸준한 작업 덕분에 보름 만에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량쉬동은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따홍을 무조건 제일 빠른 시간에 빼내라고 했었답니다. 네, 그랬겠죠. 그 부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큰형님이 능력을 보여줘야 이 밑에 애들이 더더욱 믿고 이 목숨을 바칠 게 아닙니까? 그렇게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보름 동안이랑 짧은 시간으로 앞당기고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문이 삐걱하고 열리자 감옥 앞에서는 량쉬동이 조직 전체와 짱홍의 조직원들까지 약 50여 명이 마중을 왔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죠. 그 시기 흑사회 건달들은 뭐 영화처럼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 보통 옷차림을 해도 건달 티가 그냥 팍팍 났겠죠. 그런 놈들이 5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량쉬동도 그렇고 짱홍옌도 그렇고 그 보스들은 밑에 부하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따홍이 그런 조직을 위해 나서는 그런 정신을 본받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따홍은 량쉬동 아지트의 성로라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 꽃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한 가지 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따홍은 리훈깡처럼 뭐 건달 조직에서 싸움이 센 것도 아니고 지태밍처럼 애들을 거느릴 수 있는 통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냥 확 잡아라 이겁니다. 이 량쉬동이 장춘시에서의 명성은 그냥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의뢰인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요. 량쉬동은 그들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게 되었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뭐 비슷비슷한 겁을 주거나 먼지 펄펄 나게 때려놓은 사실이니까 이런 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중에 쉬고전이라는 사람이 량쉬동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쉬고전은 장춘 후구의 대호텔이 사장이었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호텔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양쉬동 형님. 형님을 우리 대호텔의 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공손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 호텔 부사장? 내가 뭐 호텔 관리를 한다고 그런 자리를? 거뜸들이지 말고 용건부터 얘기해라. 내가 뭘 해주면 되니? 네, 그러자 쉬고저는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아, 네. 저는 홍콩 사람인데요. 이곳에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 웬 똥파리 같은 것들이 다 덤벼들더라고요. 장춘에서 량쉬동을 모르면 간첩이죠. 형님이 우리 호텔이 부사장이라고 소문나면 이제 누가 감히 나한테 직접 거리겠나요? 어떻게 한번 도와주세요, 형님. 네, 그러자 량쉬동은 피식 웃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잘하는 게지. 그래라 그러면. 대신 월급 말고 연봉으로 선불이라 알았니? 그럼 가서 빨리 돈이나 보내라. 네, 그 시절에는 다들 이랬답니다. 큰 장사를 하든지 작은 장사를 하든지 다들 흑사회 뒷배경이 받쳐줘야 할 수 있었답니다. 량쉬동은 이름만 빌려주고 연봉으로 20만 위엔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선불로 말이죠. 하지만 완전 공짜인 장사는 아니었답니다. 그 뒤에 쉬고전은 량쉬동
사장님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부탁을 했었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호텔 내부 장식을 다시 했을 때였답니다. 그 장식 회사와 또 장식 비용 문제로 모순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량시동한테 찾아와서 한번 겁을 주라고 한 거죠. 그런 사소한 일에는 량시동의 친히 움직이지 않겠죠. 량시동은 행동대장님 지태밍을 보고 밑에 애들을 거느리고 가서 겁을 좀 주라고 했었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그 장식 회사는 완전 쫄아갖고 원래 장식 비용보다 20만 위엔이나 더 싼 가격에 호텔 장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무료로 해준 거나 다를 바가 없었죠. 보셨나요?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쉬고전이 량시동 이름을 1년에 20만 위엔을 주고 빌었다고 하면 다들 그냥 믿지는 장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그 이름으로 20만 위엔을 벌어들이면 어떤가요? 공짜로 1년 동안 뒤를 봐주니까 잔챙이 건달들도 못 지겠죠. 이러니 큰 장사를 하는 사업가들 머리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쉬고전은 또한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따먹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또 홍콩 사람이라고 하자 그 새파란 대학생 퀸카들은 그냥 다 가랑이를 벌리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제일 이쁜 여자들만 따먹다가 또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맙니다. 글쎄 장춘에서 살짝 이름이 있는 흑사회 건달이 여자를 건드리게 된 거였죠. 그 건달 보스는 이름이 천룡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장에서 쉬고전한테 전화했답니다. 어이, 니 쉬고전이야? 어? 겁없이 내 여자를 따먹은 그놈이야? 니 아주 장춘에서 뼈를 묻으려고 환장했구나. 어? 그러자 쉬고전은 바짝 얼었죠. 아, 네. 제가 진짜로 모르고 그랬습니다요. 어떻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부사장인 량시동 형님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어떻게 봐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천룡은 더더욱 빡칩니다. 뭐? 뭐라고? 지금 량시동을 내세워서 뭐하라고? 뭐 내보고 알아서 기어라 이거야? 헐 어이가 없네. 야, 니 량시동을 부르든지 뭐 어찌든지 그대로 딱 기다려라.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거시기를 깔끔하게 씻어놓고 기다려라. 내 지금 달려가서 싹둑 잘라줄게. 알았니? 라고 전화기를 확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쉬고전은 제대로 언 겁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님을 느낀 쉬고전은 호텔에서 바로 나가서 량시동을 찾아갑니다. 헐레벌떡 걸리며 달려와서 얘기하는 그 쉬고전을 보자 량시동은 살짝 빡칩니다. 뭐? 천룡이란 게 누구야? 량시동이 알아보자 그 천룡이란 건달은 뭐 큰 조직도 아니고 작은 노래방 뒤를 봐주는 피레미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하, 감히 그런 이름도 없는 피레미 놈들이 나 량시동을 맨즈 알줬다 이겠니? 야들아, 포를 좀 챙겨라. 오늘에는 피를 좀 봐야겠다. 량시동은 30여 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천룡이 봐주는 노래방으로 바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야야, 천룡이 어딨니? 어? 이 살고 싶은 굴어라. 네, 혹시 진짜 총이 묘준당해 보셨나요? 량시동 조직 애들이 들어가서 그 포로 머리통을 겨누자 그곳에 놀러왔던 손님들은 그냥 질질 지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이어 그 부하들은 천룡을 찾아내게 되었죠. 량시동 부하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먼지 팔팔하게 두들겨 패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량시동한테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어? 이게 누구야? 이게 바로 나 량시동도 쓰게 안 보는 청룡 형님이 아니야? 근데 오늘 꼬라지가 왜 이러니? 어? 네, 그러자 천룡은 졌다고 항복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뭐? 항복? 그래, 그게 그리 쉬우면서 얼마나 좋겠니? 내 원래 다리 한쪽을 가져가자 했는데 네 그 태도가 좋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가져갈게. 이제부터 누구 건드리겠으면 잘 알아보고 까불어라, 알았니? 그래. 야, 뭐하니? 잘라라. 이어 량시동 부하들은 천룡이 새끼 손가락 하나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긴 해결했는데 량시동은 기분이 썩 별로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야? 그놈이 다른 놈이 계집을 따먹다가 걸리니 또 그 똥을 내가 닦은 신세가 되었네? 연봉 20만 위에는 내 저번에 일해서 다 갚았으니 이번에 거는 또 따로 받아야겠네. 네, 보셨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실 량시동도 저번에 쉬고전이 자신이 도움으로 20만 위엔을 더 벌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어 량시동은 피식 웃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흑사회 량시동
대통령이 생각해낸 그 묘책은 또 어떤 걸까요?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